할렐루야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도만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 그리도만 깊이 생각합시다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감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니고 사회생활에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징이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감사를 하면은 감사가 감사를 불러와요. 자꾸 감사할 일들이 생깁니다. 최고 승리했던 사도 바울은 대사리 교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고생하는 거 하나님이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느냐?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추수감사절 예배드린 데 있느냐?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느냐? 올라올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사단이 들어온 통로가 뭔가? 그게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맞아요. 맞는 말인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맞는 말인데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불평이 불만을 불평을 자꾸 불러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감사가 무기가 되셔야 돼요. 그 앞에 허감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원망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불평이 많이 나오고 비난이 많이 나옵니다. 제하고 알테스 공부한 학생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좋은 배경의 교회가 있었어요. 내가 봐서서는 불평과 비난을 안 해야 되는데 똑똑한데 맞는 말인데 늘 비난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목회가 안 됩니다. 절대 감사를 몰라요. 실패했는 사람, 또 낙심되어 있는 사람, 뭐가 없느냐? 절대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계획해야 되고, 그렇게 무너지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마음이 무겁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혼란해지고, 정신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 온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사단이 틈타면은요,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옳은 말 하는데 분리가 되고, 하나가 안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지도 않는 일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게 매일 적용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불평을 한다. 오늘 하루 불평한 것도 그 힘들어요. 저는 하루 동안에 사람 미워한다. 저는 그거 못해요. 힘들어요. 그거요. 내가 지옥이 되니까 힘들어. 아예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지 욕을 하든지 저는 상관없어요. 왜 같이 미워하려 그러면은 제가 지옥이 돼요.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 있지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루만 해도 그거 힘듭니다. 근데 그게 이틀 되고, 3일 되고, 4일 되고, 한달 되고, 1년 돼 봐요. 병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병 생깁니다. 근데 감사를 계속한다.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한다. 불신자가 쓰는 운명이 바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운명을 낳는다. 그거 저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불신자가 아는데 우리가 모른다. 그건 엄청 손해지요. 그래서, 그럼 그 감사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럼 그 감사가 내가 감사하다고 생각해가 나오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시킨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길 갈 때에 불평나고 원망 나오고 할수 있는 광야길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세상길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뭘 준비가 시켰느냐 성막을 만들어라 교회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뭘 주셨느냐 돌비 언약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네하고 내하고 맺는 언약이다 그리고 또뭘 주셨느냐 3절기입니다 6월절 지키라 5순절 지키라 수장절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뿌리가 6월절이 돼야 감사가 나옵니다 6월절 없이는 감사하자 감사하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데 6월절을 지키라, 7.7절을 지키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곡식이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를 지키란 것이 아니고 그것도 우리는 감사해요. 오늘도 여기 보니까 추수 감자리라고 장로님께서처럼 추수한 것을 갖다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감사해요. 일반 은총입니다. 북한에 비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감사해야 돼요. 일반 은총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풍년이 몇 수십 년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가 또더 깊은 감사가 뭔가 하면은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음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때문에 그 광약길 가는데... 유월절 또 지키라 그는요. 그것은 그 속에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가 담겨져 있어요. 구약 성경은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구원의 예표를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실 예수 그들의 모습을 그림자로 모든 절기 모든 날에다가 다 잡아 넣어놓고 의식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뭐를 의미하느냐 어린양의 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거기에 담아 낸 거예요. 그 피대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오순절은 뭔가. 부활하신 주님이 50일째 보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 말합니다. 구 약에는 오순절이라 보다는 칠칠절을 얘기하고 그 시작이 초실절로 시작이 돼요.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초실절을 말해요. 그 처음 익은 열매가 뭔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도.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다음에 77 7, 49일 동안 계속 그 밭에 곡식이 무르익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내용인 거예요. 그 50일째 성령이 오셔서 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가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림자고 신약에는 실체가 되는데 숫자도 갖고 의미도 갖고 너무나도 정확한 거 있지요. 그거를 전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제라도 깨달으면 내게 전율이 와요. 이거는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수술하시고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에 집중하시고 예배 드리고 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 보십시오. 제가 신방해 보니까요, 참 행복한 목회자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은혜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수수감사절의 성경적 뿌리, 그거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장차 승리할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 6월절과 77절과 수장절 속에 딱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할까 원망할까 낙심할까 싶어서 그 가는 길에 너희는 이 절기를 꼭 지켜라 가난 땅에 들어가거든 곡식을 분명히 거둘 때에 그거를 창고에 들여라 너희도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감사의 이유를 붙들고 추수 감사절 통해서. 내 입에 가슴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6월절 구원 감사입니다. 근원적인 감사요.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절대 해결 안 되는 게 뭐예요? 죄 문제예요. 이 땅에 누구도 죄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떠난 원자. 하나님 알지도 못해요. 학교 가도 안 가르쳐 주고 어느 종교단체 가도 안 가르쳐 주고 선행 가지고도 해결 안 되고 사실이잖아요. 여러분이 밥 해주고 뭐 하고 뭐넘 도와주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 마음 속에 평안이 옵니까 안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을 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때 저주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군 다윗이 10편 32편 1편 죄 짓고 난 성군 다윗이 그 죄로 고민고민하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허물의 사암을 받고 죄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또 닿고 하셨습니다. 복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10편 51편 7절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우술초? 6월절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이 소리 그게 우슬 초예요 다윗은 그걸 기억하고 그 피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렇습니다 6월절입니다 6월절날인 양 대신 예수 그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기에 믿을 때에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자꾸 우리가 묵상을 하고 내게 믿음이 더하여지게 됩니다 예수 그들을 믿는 즉시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누르시길 바랍니다 신분이 왔으면 권세는 누리고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을 안 하니까 내게 권세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고 주님이 내 속에 계신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셨, 네게 줬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데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근원적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애굽에 보내도 나옵니다. 바벨론에 보내도 나오고 로마의 속국 때도 나옵니다. 그 증거들이 왕 앞에 당당히 서는 거예요. 오늘 찬송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고 안 오고 상관없어요. 찬송이 뭐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내 기준 놓고 감사하고 내 기분 따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주님이 없어요. 내가 기준이 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오늘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기준 가지고 감사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 뿌리가 그리스도예요. 구원입니다. 둘째는 오순절 인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합니다. 신내 산에서 성막을 만들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막은 그리스도고 신약에 와서 성전 대신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광약길 갈 때에 성막 중심으로 인도 바다 갑니다. 성막 위에 누가 계셨느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 뜨면은 성막을 거두고 행진합니다. 구름 기둥이 머물면은 성막을 다시 차려놓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지파의 텐트의 방향은 어디 냐 성막을 향해서 가요. 성막을 향해서. 우리 집에 대문이 성막을 향합니다 진행 방향은 어땠느냐? 벗게 가는 가난 방향이에요 우리는 전도, 성교, 세계복음화가 방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심점은 어땠느냐? 교회가 구심점이 되셔야 돼요 교회로 구심점이 되고 내 마음이 은혜교회의 성전과 강단 중심이 되어야 되고 진행방향은 전도성교 세계복음마로 돼야 돼요 그것이 광야 40년 동안의 삶인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뭐냐? 성령이 임지한 걸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은혜교회 항상 성령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허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할 때에 불신앙이 꺾여지는 거예요. 우리 은혜께 아멘이 하늘과 땅을 진동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신약 시대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은 7 뭐? 7 칠칠절이에요. 구약의 초실절 부활하신 예수 그리도 상징했잖아요. 칠칠이 49일 동안 계속 그걸 추수합니다. 50일째. 오순절 지키라. 신약시대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40일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고 10일 동안 집중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어요. 그걸 누가 알았느냐?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봐라. 말세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물붓듯이 부어준다 했는데 그 오순절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주의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 세워질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세운 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오순절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이 오순절입니다 교회 전도 성교가 성령의 인도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빌립이 성령이 이르시되 시수레로 가까이 가라. 성령이 이르가지 말씀하셔서 그리고 복음 전하고 그분이 예수 믿고 내가 세례 받는데 뭐가 지장이 됐냐? 세례 받고 나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했습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 받아서 에드피아 내신 만나고 세례 베풀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또 빌립은 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 인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 말세 시대 우리 개개인에게는 성령이 성전 삼고 계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아 오순절 임하신 성령께서 교회에 함께 하시고 내가 믿을 때에 내게 함께 가시는데. 일곱 가지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감사가 안 나옵니까? 무슨 감사나요? 순간순간 감사나요? 아, 성령께서 인도하셨네요. 저는 이 은혜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저는 그거를 체험합니다. 순간순간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이 절대 가능으로 인도하시는 거.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을 누구도 막지 못할 줄 믿으셔야 돼요. 거기에 홍해도 갈라지고, 거기에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이 세밀하게 인도해 가세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보다도 몰라요. 귀신들린 점쟁이보다도 모르고 앉았나 봐요 그러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이단들이 설치는 것보다도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나가서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저는 다락방에 와서 참 감사한 게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전에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것들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있어 가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의 권세에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성령의 보호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성령이 주시는 증거 가지고 내가 증인이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소경이에요. 그냥 육신적으로. 구하지 말라 하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런 서론적인 신앙생활만 하니까 갈등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늘 진정한 평화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충만 말씀하는 교회에 와 있다, 교단에 와 있다,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그래서 사도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그 안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강하게 질타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엉뚱한 짓 하고 앉았느냐? 뭐 때문에 이방인처럼 그렇게 너희 몸을 더럽게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은 멸하리라고 그 다음에 말해요. 왜그 다음 구절은 자꾸 안 읽어요? 성령 인도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면은 인도받아 가는 거지요. 오늘 또, 오순절. 이미 우리에게는 오순절이 임했고, 지금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그 오순절이 지속적으로 연장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장되고 있어요. 놓치면 안 돼요. 세 번째입니다. 수장절 하나님 나라 배경입니다. 수장절은 뭔가? 수장절은 77절 이후에 이제, 오늘 또뭐세 말의 겁니다. 지금처럼, 마지막 추수를 해가지고, 창고에 드리는 것을 수장제라그럽니다 그러면은, 육신적인 것,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구약의 의식에는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초굽기 23장 16절입니다. 수장제를 지키나, 이는 내가 수호와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추수한 모든 알곡은 참고 드리는데,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네가이 절기를 지키, 지키라고 나서는 뭐라 그러지요? 그러면은 대적이, 대적이 너희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요한 내 하나님을 베려고올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승리한다고 그래요? 실패한다고 그래요? 승리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6월절을 알고 5순절을 알고 수장절을 알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그런데 안 믿으니까 그 40년 동안 온 사람들이 가난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알곡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창고에 들어가기 마땅해요. 쭉정인는 어디로 들어가요? 쭉정인은 불에 들어가기 당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12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인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생명이 없는 것은 불에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가 얘기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 길 걸어가면서도 그냥 하나의 말씀이 묵상되기를 주원합니다. 묵상이 되어야 돼요.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그 행사가 다형통하려 열매도 맺고 형통하게 된. 거예요. 악에는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겨가 뭐예요? 알맹이 없는 게 겨예요. 알맹이가 없어. 그러니까 바람 부는 대로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세상 유행 따라가게 되고 세상 바람 부는 대로 가 사람들 가는 대로 가고 그 죽정이는 날려가지고 그냥 불에 들어간다는 걸 말합니다. 그럼 알곡은 곳간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예수 생명 있는 분은 천국에 가시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그게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점집에 가면 점이 안 통한다고 하는 얘기가 그게 영적 사실이에요. 유엔줄 학교 학생이 갔든지 장노님이 갔든지 예수 생명 없는 사람 목사가 가도 점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진짜 6월절, 5순절 수장절이 우리의 뿌리가 되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뿌리.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해라. 불신자가 왜 그처럼 가지고도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고 불안해요. 아니 그 정도 가지었었으면은 일안 해도 먹고 살아요. 그왜 그럴까요? 마귀가 주는 욕심. 더 벌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근데 그 가지고도 불안하다니까요. 왜 지옥의 배경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지옥의 배경이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부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가난한데 그냥 평안해. 요셉이 평안해요. 보디바 집에 갔는데도 너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네.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에 평안이 많은 거예요. 애굽의 평안이 임하고 애굽의 문제가 해결되지 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오늘 찬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새 친구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우리의 감사의 뿌리가 구원과 성령 인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배경 되기를 주원합니다 자꾸 모르고 믿지 말고 제대로 알고 믿으세요. 지금 우리 가운데 임만 하나님 나라, 교회입니다. 지금 내게 임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내 속에 있어서 내가 성전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나라, 수장절, 완성된 하나님 나라, 우리의 배경인 겁니다. 결론입니다. 좀더 상세히 듣고 싶은 분은 새벽 기도 거고 들으시면 됩니다. 감사의 내용과 방법이 삶에 영향을 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매번 오늘도 불평하고 내일도 불평하고 그게 영향을 줍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그게 내 인생을 바꿉니다. 신랑이 남편이 하도 집에 일을 잘안걸어주 어느 날 여기에 못을 쳐돌락 해가지고, 못을 쳤는데, 그날 따라 이제 못이 잘들어갔는거예요 부인이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당신 못 정말로 잘 치네. 오늘 고맙고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 남편이 하루 종일 망치 들고 쫓아다니더라. 감사하고 고맙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못잘 쳐줄 겁니다. 저 보고 뭘 시키니까 뭐일년돼도안 해준다 그데 자꾸 극하면 진짜 일년돼도돼 안. 해.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시 구원 인도 하나님 나라 걱정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걱정 내려놔야 돼요. 그 건강해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건강해가 주위의 일에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일 해보시라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제가 회사 다닐 때에 새벽에 나와가지뭐 하고 저녁 늦게까지 뭐일하저 하면 벌써 병 났을 겁니다. 근데요. 주의 일인데, 감사물 하니까요. 뭐 시차 별로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구원 인도 하나님나라 이날을 기념하라. 오늘또 추수감사절, 하나님 나라 배경인 거 감사하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또 일하는데도요. 수고하고 헌신하는 기쁘게 하는 겁니다. 섬기는 데 기쁘다니까요.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후대에게 이걸 후대들이 보고 우리 어머니가 변했네 우리 아버지가 변했네 이래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 전도 선교 이것이 문화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섬기고 절기 때마다 기쁨 회복하고 절기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오순절, 절기 때마다 보장된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은혜께 성도님 되기를주 예수 그때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키라 하셨고, 네가 그 땅에서 대적들이 방해하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가지라도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감사를 불러오는 비밀이 삼절기입니다. 오늘 또 이러한 은혜 속에서 감사가 흘러 넘치는 은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때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